자, 기초수학 특강 듣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CT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클래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학생들 아이디가 제가 아까 몇몇 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이디가 아직 안 좋아지고 그냥 제 아이디로 들어갈게요.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강의실이 교과목이 이제 이전 학기에 수업 들었던 교과목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기초수학 특강이라는 교과목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기본수학이라는 특강, 교과목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4CS라는 교과목이 하나 이렇게 해서 교과목이 3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기초수학하고 기본수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수학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다섯 개의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강좌를 그냥 학습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학습하기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학습 활동 관리. 학습 활동 관리에 가시면은 시험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시험이, 사후 진단 평가와 사전 진단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전 진단 평가를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진단 평가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10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문제 정도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열 문제를 다 풀었으면은 학습 목차 가지고 강의 목록에서 혹은 학습 목차에 가셔가지고 학습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하기를 시청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은 시간에 맞게 끝까지 해주셔야 될 거고요. 교환해 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해서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아까 보신 그 사전 평가하고 사후 평가 진단 평가 그 문제하고 매치가 될 겁니다. 이 연습 문제에서 그 진단 평가 문제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진단 평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학생들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개의 영상이 시청이 다 됐고 공부가 끝났으면은 다시 학습 활동 관리로 가셔서 시험 관리에 가시면은 이제 사후 진단 평가가 있죠. 여기 있네요. 사후 진단 평가는 사후 진단 평가가 위에 겁니다. 사전하고 사후 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는 사전 진단 평가에 비해서 사후 진단 평가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먼저 시험 문제를 보시고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사후 진단 평가를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 진단 평가 점수가 낮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다, 우리가 평가하는 데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 성적하고는 아니면 장학금 받는 거하고는 아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셨으면은, 사후 진단평까지 끝났으면은, 설문 하나, 9문항 정도 되는데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 하나 끝내주시면 다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한 과목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수학으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기본 수학도, 학습 활동 관리에서 시험 관리. 거기 말고 첫 페이지에도 있구나. 여기에 사전 진단평가와 사후 진단평가가 있죠. 그래서 사전 진단평가 들어가셔서 진단평가를 보시면 될 거고요. 진단평가가 끝나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학습하기로 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환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교환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다 끝나셨으면 사후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관리에서 설문 관리 있었죠? 설문 관리를 가주시면은 만족도 조사가 안 올라와 있네요. 네, 만족도 조사는 아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도 조사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게 다 끝나셨으면은 4CS로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4CS 과목 되게 많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그리고 협동학습까지 4개 과목이에요. 과목이 4개입니다. 학습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4개 과목이에요. 근데 뭐몇분안 됩니다. 다들 10분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4개 과목, 이거는 사전평가, 사후평가 없습니다. 그냥 4개 과목을 다 보시기만 하면 돼요. 시청만 하시면 되는데, 개중에 학생 중에는 동고동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 따로 겹쳐서 이거를 시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문자가 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거기서 시청을 했으면 여기서는 시청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되고요. 거기서 시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CS까지 시청이 다 끝나면 4CS도 만족도 조사가 있을 건데 아직 4CS 만족도 조사는 제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받도록 할게요. 이거는 구글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과목 기초 수학 특강, 기본 수학 그리고 4CS까지 세 가지를 다 들은 학생들, 다 수료한 학생들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학습 장려금 10만 원이 지급이 될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단톡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사항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